Hi everyone, 皆さん,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비가 오려고 오늘은 좀 흐렸네요. 지나가다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이런 룩을 시스루 룩이라고 그러지, 보여지는 룩, 투명 투과 들여다 보이는. 그리고 교회 갔더니 할머니들이 이런 원피스를 많이 입은 거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저기 프릴도 달리고 좀 인어옷 같아서 좀 비치긴 한다. 이런 걸 입으셨길래 나도 시원할 거 해서 샀는데요. 원단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그 대신 뭐 분위기 세시는 겸으로 하나 샀죠. 좋은 뉴스가 두 가지. 아니야, 한 가지 있고 하나는 전시 예고. 오늘 지금 이거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보내고 전시를 보러 갈 건데 비가 올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우산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전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지 화면 누르고 그거를 이제 캡처하시면 되잖아요.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고려대역에 있어요. 6호선. 예전에 민화 그 동궐도 송규태 선생님이 그린 동궐도를 보러 갔었는데 전철역 내리자마자 있더라고요. 500년의 기억, 삶과 죽음을 입다. 제목이 삶과 죽음을 입다인데 이게 출토복식 전시인가 봐요. 누가 어저께 알려줘가지고 이거 23일까지밖에 안 해. 그래서 오늘 당장 가야 돼. 월요일날 갈까 했더니 끝나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네. 오늘 안 가면 못 가는 거야. 나는 이 출토복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한 20년 25년 전쯤에 한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복을 배웠어요. 배운 게 지금 생각하면 어떤 우연한 인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한복 선생을 시키겠다고 100만원짜리 할머니 선생을 대줬어. 그래서 몇 달 그 할머니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정말 실무, 제도 없는 접어서 하는 이 어깨허리랑 깃다는 거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발로 깃본을 대고 발로 슬슬슬슬 누르더니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깃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만든 검정색 저고리가 있는데 내가 봐도 신기해. 그걸 어떻게 내가 35세쯤 한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그 린넨 소재라 시원해서 입는데 아마 여기도 입고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저고리를 만들면서 느낀 내 감동은 아, 내가 여기에 빠져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40 초반에 내가 한복을 배우러 저기 지금 중부기술교육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너무 매료돼가지고 또 무형문화재 구혜자 선생님한테도 배우러 다니고 또 이수자 선생님한테도 또 한 5년 더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출토복식에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석주선 선생님은 우리나라 한복을 연구하신 분이고 석주명 선생님은 그 동생인데 나비를 연구한 이제 우리나라 곤충이 파브르 정도의 학자셔요. 그래서 두 분 남매가 굉장히 유명하신데 단국대학교 박물관 그 석주선 기념관에 딱 한 번 가보고 내가 한복을 그만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수위를 이제 고분 무덤에서 이제 출토를 꺼내잖아요. 꺼내면은 이 옷감의 원래 색이 공기와 맞닿으면서 산화가 돼가지고 흑색이 돼버려.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 가득 붙여놨는데 내가 그걸 보고요 귀신을 보더라고. 그래서 옷에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있다, 죽은 그 귀신들이 막 그 건물에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섬찟하던지 한복을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그 전에 뭐 한복 기능사 이런 거 다 땄는데요. 그 후에는 다시는 못하겠더라고. 내가 귀신하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미련과 아쉬움과 뭐 이런 게 남았었는데 뭐 근처 이제 작가들 옷이나 좀 하고 내 옷에 입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많이 갔죠. 근데 이런 출토복식의 어떤 디자인이나 틀이나 뭐 이런 바느질 보러는 전시는 가끔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역사박물관 있잖아, 광화문에. 거기서도 출토복식을 한번 봤는데 저고리에 누비 저고리 이렇게
넓어진 그 스타일 치마가 넓으니까 옆에 다트가 있는 걸 봤어. 다트가 동양 옷, 특히 저고리 있는 사실을 아셨어요. 완전 깜짝 놀랬지. 그리고 웨딩드레스처럼 앞에를 쫙 치마를 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뒤가 늘어지는 지금 끌리는 웨딩드레스 그런 치마 스타일, 버슬 치마라 그래요. 그런 것도 봤어. 그걸 요새 젊은 현대 한복 디자이너들이 재현을 하잖아요. 천릭 원피스도 만들어내고, 아우, 애기용 천릭 원피스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전통을 현대화하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의 몫이죠. 그거를 또 상품화해서 대중화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는 또 마케팅 전략을 타고난 우리 훌륭한 매출을 가진 CEO님들이고요. 아무리 자기 게 훌륭해도 매출이 안 나면 그거는 죽은 산업이에요. 계속, 나돈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계속 뭔가 팔리고 돈이 들어오고 수익이 되고, 뭐, 명예는 나이 먹으니까 그닥 필요 없고, 매출이 되고 수입이 생성돼야 돼.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떠들고 강의 다니고, 또 쇼핑몰도 하고, 부스하려면 부스하고. 부스는 서울시 도심권에서 저한테 하나 줬는데, 그거 서류 쓰느라고 며칠 바빴죠. 간단하긴 해요. 늘 쓰는 사람은 서류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로상과 탑골공원 있잖아요. 그쪽 상권이 좀 다운돼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나 같은 사람 이제 체험교실, 판매 및 체험교실을 이제 줬어. 그래서 매주 수요일 9월하고 10월 한달 동안 매주 수요일 추석 아마 빼고 들어갈 건데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는 김밥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물 마시고 점심 때울 거예요. 끼니가 문제겠어? 서울시에서 나한테 마켓 부스를 줬는데 처음에 1, 3주 하겠냐고 그러더니 내가 힘들어할까 봐. 근데 내 성향이 시작하면 끝까지 꾸준히 말도 못하게 열심히 해야지 가다 말다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매주 이제 책정을 해주셨어. 9월, 10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3시까지 제가 탑골공원에 있을 거예요. 물론 보조가 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할 거니까 거기 오시면 미나 브로치, 에코백, 파우치 이거 중심하고 이제 철 지났으니까 부채는 간둘라고요. 그리고 해보다가 뭐 원두 커피 좀 들고 나가고 저는 상품화된 소품, 의류 소품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가을에 단풍 들잖아. 10월 달에 한달 동안은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에서 단풍 구경을 할수 있겠어. 요새 플리마켓 벼룩시장 유행인 건 아시죠? 서울 근교에 양평이나 곤지암도 있나?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가보질 않아가지고 나도 체험교실 뭐 중구청 놀이터 체험 이런 거는 했었잖아요. 박물관에서 천막 치고 미나 배울 때부터 이렇게 체험교실은 늘 했었어요. 가면 내가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물만 떠와. 우수리처럼 물을 20, 30번 떠오는데 체험하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물 떠오는 게 힘들지. 그걸 한 30, 40번 떠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 어디 가서 쇠더부리고 잘난 척하고 내가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라서 제자들 키우고 길도 열어주고 쉽게 이렇게 말해. 장사를 해보자. 1,000원부터 벌어보자.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당장 힘든 사람들 싹 내려오게 만들지. 내가 말몇 마디 해가지고 싹 내려오게 자세를 딱 구부려버리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지키기라도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좀 오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도 좋을 것 같아. 며칠 전부터는 뭘 했냐면 이와캐트전 공동작업 요만한 건 사진도 안 찍어놨더라고. 그거 좀 에러가 나서 뒤에 이렇게 고쳐서 언더바이어스 달고 이거는 전부 손염색천이에요. 손염색천으로 얼기설기했지. 핑크 오렌지 톤을 받았는데 내가 색감 조합은 색동처럼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 요런 거 이제 바이어스 쳐가지고 건물 뭐 이렇게 해서 보낼 거야. 지금 동료들 그림 작품도 좀 받아가지고 몇개 내가 다 해서 보낼 건데
나무를 또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저는 이렇게 박았어요. 반짝이천을 내가 네이버 아이디가 반짝이에요. 반짝이천을 해서 올려서 이렇게 오브제처럼 해가지고 특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눈에 안 띄진 않을 거야. 작품은 했다는 좀 느낌이 나는 눈에 띄는 작업을 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되게 기뻐가지고 저는 살짝 이런 조증을 가진 사람이라서 한비야가 그렇대잖아. 조증 가진 사람이라서 가자 행동파. 그러다가 이제 울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항상 뭔가 열심히 굉장히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거 작업 얼른 해서 우체국에 붙이고 고려대학교 복식 전시 갔다 와서 또 리뷰를 할게요. 저녁 때 하던지 내일 다시 하던지 그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대아맞다 짠해. 바이바이. 궁금한 거는 댓글로 쓰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아유, 나 뜨겁다. 바이바이.